죽었다! 무릎 꿇고 환장해! 너희가 죽었다! 지난 1월 13일 긴 추모 행렬이 도로 한쪽을 가득 메웠습니다. 임금 체불에 항의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 그가 사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추모 행렬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주택가를 진입해 도착한 최종 목적지는 한 단독주택 앞. 이곳은 어디일까? 고 방영환 씨가 근무했던 택시회사 H운수가 속해 있는 D그룹의 정 회장 집입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 임금을 안 준다는 건 임금은 곧 생계랑 연관된 일이고 생계가 위협받으면은 어떤 근로자들이 근무를 할 수 있겠어요? H운수는 택시기사들과 매년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 씨는 2022년 근로계약을 거부해 직전 근로계약에 근거해 월급이 지급됐습니다. 그는 왜 2022년 근로계약을 거부했던 걸까? 계약을 할 당시 방 씨가 회사 측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산업통계, 비중공개 이런 게 있을 때는 절대 승낙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전액관리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나가는 거고. 여기 뭐 기준 1일 산업단체는 안 되어 있고요. 성과도 상정을 위한 월 최저 운송 시금이라는 건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에도 그 금액이 명시가 돼 있고 토탈 금액, 그 금액은 저희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택시기사들에게 부담을 줬던 산합금 제도가 폐지되고 운행 수입을 모두 회사에 납부하고 기사들이 월급을 받는 전액 관리제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사 산합금 형식의 제도 또한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H운수의 근로계약서엔 유사 산합금 형식의 근로 조건이 있었던 것. 하루에 소정 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택시의 타코미터를 일정 시간 이상 가동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 그리고 최저 운송 수익금이라는 이것을 달성해야 되고 이걸 달성하지 않으면 징계한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보면 산학금제를 일부 변형한 내용의 계약서로 보입니다. 변형된 산학금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근로계약을 거부한 방 씨. 그는 임금협정서에 나온 대로 하루 약 6시간 40분씩 일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약 1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모자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방 씨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세탁공장에서 한 3개월. 세탁공장에서 한 달 이상을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더라. 그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세탁물을 갖다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근데 자기는 3개월 버텼다 라고 자랑을 하기도 했고 학원차를 이제 또 몰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계를 좀 이어갔고요. 떨어져 살았던 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어려웠던 형편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진짜로 밀키트 먹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아니면은 편의점에서 긁은 거 몇천 원 모르게 막 1,900원 막 뭐 이런 금액들이라 못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 앞에서 시위를 시작한 방 씨. 체불 임금 약 900만 원 지급과 완전 월급제를 주장했습니다. 25일 만근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급여를 10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 씨와 회사 측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시위하던 방 씨 앞에 H운수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물리적 충돌 직전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보고 싶다 친구야. 아마 3월 24일이 그때 폭행이 있었던 날로 보여요. 추석을 사흘 앞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8시 30분경 H운수 앞. 어머 어떡해.
황영환 씨가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1인 시위를 한 지 227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방 씨는 119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주변 말로는 불을 당기기 전에 잘 살아라 라고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정도면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체념? 포기? 그 정도로 마음이 힘겨웠을까? 병원에서 10일간 위중한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10월 6일 끝내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분신 시도 전 그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난 살고 싶다. 이 한 몸 불태워서 세상이 좋아지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 저들의 불법 만행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저들이 말하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말이 난 알고 있다. 저들의 횡포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우리 아빠는 죽고 싶어서 시위를 한 게 아닐 거다. 정말 살고 싶으셨을 거다. 그냥 아빠의 살아생전 모습을 보면 정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 10여 년 전부터 공격적으로 택시회사 인수 경영을 하면서 몸집을 불려간 D그룹. D그룹은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며 사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이제 지출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직원들 임금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죠. 임금 체불이라고 하는 게 심각한 어떤 범죄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안 돼 있는 문제. 노동자가 임금 체불과 같은 피해를 당하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 방영환 씨는 사망 전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 등 H운수 사장의 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3개월 후 노동청은 H운수 사장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후 방 씨는 H운수 사장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2차로 또 한 번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 결과 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차 진정 때와 똑같은 사항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온 것.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판결이죠. 애초부터 처음서부터 잘 봤다면 회사가 아무리 괴롭히고 뭐 그렇게 막무가내라고 하더라도 고용노동청에서 그걸 바로 짚어내고 적발해내고 했더라면 보이는 희망이 그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서. 그럼 저는 자살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분신하기 직전인 며칠 전에 이것을 항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분신하신 거거든요. 해당 노동청은 1차 진정 당시 취업규칙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판례에 따라 결론을 내렸고 2차 고소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취업규칙을 확보해 그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노동청의 답변에 대해 고 방영환 씨 유족의 대리인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취업규칙에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면 노동청에서는 당연히 새롭게 바뀐 취업규칙이 있는지 현장 조사를 한다거나 자료 요청을 했었어야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 방영환 씨 사망 후 H운수 사장은 폭행 및 협박, 집회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H운수는 고 방영환 씨 사건에 대해 회사는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으며 중앙임금협정서를 기반으로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을 준수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방영환 씨 사건 이후 서울시는 D그룹 내 21개 택시회사의 임금 지급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을 했는데요. 방 씨가 근무했던 택시회사를 포함한 D그룹 21개 회사에서 임금 공제와 같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대학의 교수 7명이 마이너스 월급을 받았다며 PD수첩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22년 7월 급여 명세서입니다. 저 이거 처음 받고서 세상에 이런 급여 명세서도 있을 수 있는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 기본급이
마이너스 104만 550원입니다. 그 기본급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가, 이것도 충격이었고. 교수들의 급여 명세서를 살펴봤습니다. 기본급이 마이너스 약 104만 원, 그리고 최저급여는 마이너스 약 271만 원. 한 교수의 기본급은 마이너스 30만 6천 원에 최종급여는 5만 8,200원. 7명의 교수들이 근무하는 수도권의 한 전문대학교. 회계사 출신의 송모 씨가 2004년 설립한 특성화 대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 설립자 송회계사입니다. 지금까지 뭐 각종 시험에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을 했고. 설립자 송 씨는 자신의 강의 동영상을 제작해 자신이 차린 업체에 동영상을 넘긴 뒤 학교에 되파는 방식으로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2015년 사법 처리를 받고 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송 씨. 뒤를 이어 아내가 총장이 됐고 송 씨는 동영상 사업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교단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모르면 몰랐지 알고 있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 학생들을 보기가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뜻을 모은 10여 명의 교수들은 총장 부부의 비리를 알리고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송 씨 부부가 학교를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 2022년 이후 본격적인 압박이 가해졌다고 교수들은 말합니다. 그 15명 정도가 아예 전액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핑계 삼아서 일부 교원들에게, 나머지 교원들에게도 임금 체불이 된 거죠. 임금도 주지 않고 이제 수업도 못 하게 하려고요. 방학 때마다 징계 절차를 진행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 다음 학기 수업은 못 하게 되거든요. 각 교수마다 두 차례 이상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언론기관의 설립자 불법행위 등을 제보한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고 임시이사 파견을 격하게 환영한 것은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교수들은 징계 사유들에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예전에 방송국 같은 경우에 학교 취해를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쓰는 징계 사유입니다. 징계 대상에 오른 교수들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주말에도 그렇게 쪽지 시험을 위해서 이제 출근을 하셨었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 주말마다 이게 거의 매주 있었거든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좀 강의를 열심히 해주셨던 분들로 기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MBC PD 수첩 이세진 PD인데요.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교수님들 임금 체불 관련해서 지금 소송도 들어왔고 하는데 체불된 임금은 언제 주실 생각이신가요? 아이고, 등록금 통장에 풀려야지. 압류되기 전에도 임금 체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등록금 수입이 없으니까. 예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임금 체불, 그거 체불된 임금 주실 생각 없으세요? 아, 줘야지. 아, 주실 건가요? 설립자는 교수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학교 측은 이후 서면 답변을 통해 고의로 교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담보대출이 이루어지면 즉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교수들은 본 대학의 설립 이념을 훼손하였기에 중징계 대상으로 보며 징계기간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아니라 재정 상황의 문제였고 대출이 가능하게 되면 즉시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온 지난 1월 25일 징계 대상자 7명의 교수 모두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졸업생은 교수들의 임금 체불 사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있는 학교에 누가 어떤 좋은 강사와 어떤 좋은 교수들이 들어오겠어요? 그럼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악순환이고 악순환이고 결국 폐교까지 가는 건데 그거는 적어도 막아야 되지 않나. 임금이 체불되면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미뤄지고 이를테면 희망고문이 반복되면서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겨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1년이 넘는 임금 체불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던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경영 악화로 지난해 9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위니아전자와 그 계열사들.
위니아 냉장고 생산 공장에서 26년간 일해오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재작년 11월부터 쉬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조금씩 밀린 임금이 쌓여 체불된 액수가 약 4천만 원. 내 노동과 시간을 쏟아부은 회사. 그 노력의 대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많이 하나요. 내 돈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우리는 못 받고 있는데 다른 그런 오야들은 회 놀러 가고 그렇고 땅땅거리면서 자기 먹고 싶은 다 그 쓰고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질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임금 체불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심지어는 사장님이 지금 망하기 직전인 회사를 지금 어찌됐던 돈이 안 돌아서 지금 막혀 있지만 어떻게든 임금 주려고 안간힘을 하는데 거기다가 무슨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고 아예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노동자를 비난하려고 하는 여론도 막 있어요. 미국에서는 임금 체불을 웨이지 세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임금 절도예요. 절도. 사실은 사용자의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넘어간 돈이에요. 이미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자신의 인생 중 일부를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안 준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안 준다는 것을 넘어가지고 근로자들의 인생의 일부를 갖다가 뺏어가 버리는 이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선 법에 의해 형사처벌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24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24년 차예요. 24년 동안 임금 체불 했다고 해가지고 사업주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정말 열 손가락 안에 꼽아요. 24년 동안 봤는데도. 임금 체불에 있어 형사처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3,400만 원의 임금을 청산하지 않았을 때 내가 부담해야 될 게 600만 원의 벌금, 내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음. 이럴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6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선택이 윤리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상당히 알뜰한 경제적 선택이 되는 거죠. 법이 그 기능을 못하는 거죠. 적어도 3,400만 원이면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낸다면 사용자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벌금 3,400만 원 낼 바에는 차라리 노동자한테 임금 주겠다. 그래야 내가 민사 채무도 면하고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으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근절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제적인 제재에 있어서 사업주들이 체불로 인한 경제적인 그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신용 제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재들을 하는 법안이 들어가 있고 그 법안이 제도화가 되면 사업주에 대한 손실이 조금 더 커져서 체불의 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